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안녕하세요. 꿈보다 해몽의 미니 타로의 미니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벌써 10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몰아치는 가을. 10월의 청정한 하늘도 보실 수 있고 저희 꿈보다 해몽의 미니 타로도 같이 풀면서 이제 힐링의 시간이 될수 있는 10월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10월달은 어떤 운이 있는지 10월달 운을 한번 펼쳐보고 사연자 분들과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은 어떨까요? 아네 10월달에도 솔직히 좀 9월달에 비해서 좀 여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10월달에는 다툼이 보이네요 여기 지금 갈등과 긴장 상태 그리고 뭔가 이동 사업 그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인간관계의 내실을 다독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수 어, 그니까는 뭔가 일을 더 벌리는 것보다는 현재에 갇혀져 있는 관리만 하더라도 허덕일 수 있으며, 이동보다는 어, 정적인 것, 고요함, 한 곳에 있음. 아니면 이동수는 좀 자제하거나 라는 어떤 카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어떤 소신껏, 소신대로 이제 표현하시되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소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통으로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달은 우리가 조금 뭐 겨울되기 전 단계에 처럼좀 조심을 해야지만 될것 같다는 카드가 좀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좀 이때는 뭐 천재지변이라던가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차 조심하시고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유지하는 데에 어 총력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 벌리지 마세요. 사업도 하시려신 분들 웬만하면 벌리지 마시고 그냥 <laughs> 유지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타로는 타로일 뿐 예, 만약에 제 카드가 전혀 안 먹히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번에도 두 분의 타로 사연자분들을 선정을 하셔서 이제 함께 볼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사연자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인데요 이분은 네 20대이십니다. 자. 당신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슈아슈야 쳐돌이. <laughs> 귀엽네요.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별명에 대한 답좀 주시고요. 네, 나이는 20대. 아, 당신의 소속을 알려 주세요. 학생이라고 하십니다. 자,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제가 24년을 솔로로 살았는데 작년 1월에 남자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질문으로 사주를 봤는데 올해 좋은 사람 나타나니까 만나면 된다. 근데 그때를 놓치면 아마 힘들 거야라고 했대요. 근데 22년도 이후로 뭔가 남자 친구를 만들기도 쉽지 않았고 기회가 없었는데 전 영원히 남자 친구를 사귈 수 없든 못 사귀는 걸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 애잔하네요. 짠하고 24년이면 뭐 그래요. 어느 분한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도 40년을 또 독서공방으로 사신 분들도 계시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 위로 삼아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에너지 한번 볼게요. 애정은 있으신지. 네, 슈 야처돌이님. <laughs> 네, 일단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우리 쉬아 터드리님 같은 경우에는 제 보기에는 남자친구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감정 정리가 조금 불안정하신 것 같으세요. 사람을 만나려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쉽게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마음을 먼저 열지도 않으시고요. 다가온다 하더라도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감추거나. 어,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길까요?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못나서 모지라서가 아니라. 사랑대방이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꼭꼭 싸매고 자기 모습을 조금도 안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금 유하면서 표현력이 아주 조금 부드럽게 완만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면 약간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일단 한장 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다섯 장을 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이 얘기가 뒷받침이 되는 건지 반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으실까요? 또 불안하다고 나오시네. 그래요. 그,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슈야 처돌이님 같은 경우에는, 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든 일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내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든 간에 다 완벽하게 지금 좋아야지만 될것 같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삐거덕거리면 연애에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연애에 신경을 쓰려고 하면 이게 또 뭔가 어떤 비전이라던가 내 능력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질 것만 같고 어느 한 곳에 집중을 못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는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불안함이라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오면서 계속 쫓기듯이 살아오다 보면은 오히려 어떤 그한 상황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계속 불안할 수가 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상대방이 느낀다면 그 상대방 또한 그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아함을 편안하게 표현해줄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딱 보면 귀여워도 보이시고 남자친구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꽁꽁 게 싸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베일에 싸고 있다. 어, 본인은 안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눈치 못칠 수가 있어요. 조금, 어, 빗장을 여세요. 빗장을 여시고, 자기의 어떤 부드러운, 뭐, 뭐, 누군가가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 너 어떻게 괜찮네. 이런 표현이라도 조금 만만하게 표현하면서 여지를 주시면 남자친구가 생길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여지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점, 점기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꽁꽁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시멘트로 발라놨는데. 깨부셔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삐죽거든 틈이 없잖아요. 빈 틈을 주자. 우리 슈 야처돌이 님 빈틈을 좀 만들어서 보여 주시면 남자친구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안 생기겠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분명히 생깁니다. 네. 음.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셨죠? 슈야처돌이 님 화이팅.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네, 우선은 별명은 어떤 분이시냐면, 형광등.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나요? 형광, <laughs> 아니면 너무 밝은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제 얘기는 재미로 받아주시고요.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50대. 네,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가정주부, 말활동가. 당신이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나이가 54세인데 남편 자식이 있는데 자식 둘은 지방에서 자취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laughs> 다 키우셨네요. 네, 작년부터 마을 활동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활동하고 배움터도 했는데 서로 인간관계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이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요. 혼자만의 생각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두렵고 우울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글로 마음을 써 보니 기분이 좋네요. 후훗. <laughs> 다 해결하신 건가요? <laughs>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음 형광등 님은 내면을 카드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지를 읽어보면 제가 읽어 나가는 부분에서 힌트로라도 형광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그냥 보여지는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꾸만 이쪽만 보이네요. 네. 네. 아까 전에 되게 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자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형광눈님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어떠셨진 모르겠지만 지금 에너지는 양의 기운입니다. 되게 에너지가 팔팔 넘치셔서 나가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되고 사냥하셔야 되고 이럴 때니 가만히 있고 자기 표현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더욱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물을 엎지르면 된다. 어떻게 엎진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야 된다. 나를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그거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체하면 엄지손가락 따잖아요. 땅을 처럼 뭔가 후련함은 있어요. 해보시면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내가 조금 바보 같거나 그냥 어좀 무지 그러니까 무모해 보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어 담으실 뿐이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속이 후련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좀더 구체적인 어떤 그 내면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마음이 해결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어떤 카드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참, 생각이 왜 이렇게 많으실까요? 어머. 근데 카드는 좋으신데. 음. 네. 저는 지금 봤을 때에는 우리 형광드님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일단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머무르든, 인간관계가 막 어긋나든, 물론 그 인간관계를 이제 따지고 들여다보면 너무 이제 깊게 생각해서 그 지하수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겉 포면으로 훌훌 털고 넘어가도 그냥 관계는 그냥 알아서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너머에까지 계속 너무 이제 완벽하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혼자 스스로 이어가시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속 상처가 되셔서 그게 안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앙금은 흘러간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면 그런가보다, 저러면 저런가보다 하고 멍 때리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수면 위에서 바라보는 어떤 느낌으로 좀 가벼운 마음을 좀 바라보시기 좋대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전환점에서의 지금 우리 영광님께서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실 거예요. 방금 전에 봤을 때 되게 양의 에너지 기운이 통통 튄다는 어떤 그 얘기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일을 이번 그 계기를 기해서 삼으셔서 활동을 분명히 하시거나 배우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움터에서 새롭게 펼치시다 보면 또 다른 인간관계가 나오는데 인간관계에서 우리 형관님께서 이제 생각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은 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약간 미안할 수가 있잖아요. 잠깐 얘기했지만 하지만 어색할 수 있는데 그게 미안한 건 아니에요. 다들 그러면서 살거든요. 이게 뭐 내가 이제 이제 우리 성광 님한테 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높아지며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너무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오히려 더 받으시는 것 같아 요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에너지 카드를 보시면은 새로운 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주 풍성해 보이세요. 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신호인데 역시나 지금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되게 어렵게 어렵게 바늘 구멍 지나가듯이 일을 하고 계세요. 촘촘하게 너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 일을 하시더라도 마음은 가볍게 자 마음을 가볍게 어떻게 한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기분 나쁘고 얘 때문에 지금 나한테 신경 쓴거 아닌가 이런 기분 안 좋은 감정들은 싹다 덮어버리고 이 일만 딱 단순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한 상태로 일을 진행하시면 이 전환점에서 형광님님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기회, 어떤 비전 갈등,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자제분들이또 알아서들 자기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지금 큰 일을 해내셨는지 몰라요. 형광님님한테도 정말 위로와 엄청난 격려의 박수를 부탁 드립니다. 힘드시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두 분의 지금 우리 그 꿈보다 해몽의 미니타로 사연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짧게 끝나긴 했는데, 어, 첫 번째 우리 사연자분, 두 번째 사연자분, 두분다 제가 봤을 때에는 마음의 거울 들여다보는 어떤 시간을 제가 읽었던 어떤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두분다 가지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미니타는 또 찾아 이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10월달 편안하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관리하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안녕.